천자문은 2004년도에 네. 제가 그 세종문화회관에 가지고 전시를 끝내놓고 문제는 천자문 한번 써볼까. 왜냐면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다는 그 자만심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천자문 왜 오체를 쓴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내가 천자문을 한 10년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오체를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죠. 2004년 9월에 그때 전시가 끝났는데 그 10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2013년도 1월달까지 해가지고 다 천자문을 끝냈죠. 그러니까 은나라 때 각골 문자로부터 해가지고 명청대까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 것까지 해서 각 시대별 그 대표 작가들 네. 그분들까지 다 썼는데 크게 쓰고 적게 쓰고 하다 보니까 한 서체당 여섯 종류를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720개 천자문을 쓴 거죠. 네. 720 종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자문을 그 1502년 전에 그 양나라 때 주웅사가 쓴 이래로 네. 천자문을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분이 온나라 때 조명부라는 분이 여섯 채를 썼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선조 때 한솔봉 선생이 두 채를 썼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다른 서체가 발굴도 안 됐고 또 공부할 그런 전문 서예가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네. 한솔봉 선생도 일종의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서하고 족소 두 채를 남겨놓고 일본에는 세 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에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네. 이라부 명학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양반도 우리 한석봉 선생처럼 추앙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천자문을 쓰다 보니까 천자문 한 채 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네. 왜냐면 천자의 그 글자가 겹치질 않고 우선 또 천자를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현대 미감을 살린다는 거는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썼던 거는 그 시대별로 들어가서 그 문자의 그 조형이라든지 구조 또는 그 문자에 갖고 있는 그런 역사성까지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각골 문자부터 쭉 쓰게 된 것이 쓰다 보니까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9년 한 3, 4개월간 네. 쓰게 된 겁니다. 120 서체로 이제 썼다고는 하지만은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 각골이나 전서 시대가 한 2000년간 통용이 되어 왔는데 네. 그 이후에 각종 서체가 다 출연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한 솥에 넣어가지고 녹인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말이 쉽지.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 1년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화두를 갖고 그쪽으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융 서체를 쓰게 된 거예요. 네. 혼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서체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던 것이 이제 쓰고 나서 보니까는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그 서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시문의 특색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러 그 평론가들은 온융체라는 말도 있고 네. 또는 융복합체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미감의 그런 산물이 이런 온융체다. 이것을 그 제가 2013년도 1월 11일 날 그 천자문을 쓰고 맨 끝머리다가 그때 이게 글씨에도 취하고 곡체에도 취하고 해가지고 낙관하다 보니까 농필이라 이렇게 썼더란 말이죠. 농필. 네. 그 농필 그때는 뭐냐면 나도 그 다음날 알았는데 내가 붓을 실어온 건 아니고 붓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일체를 이뤘다 그런 뜻으로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필이라는 말이 나오고 뿐이죠. 뭐 평론가들이 시문 글씨는 일천천자 천자문을 통해서 하늘 천자 글자다자에서 천자에 유의했다. 지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과분한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글씨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예술이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문제뿐만 아니고 창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창조의 부산물이 작품으로 나오는 건데 그 지금까지 이제 이런 혼용이라든지 또는 융복합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서예에서는 안 나오다가 네. 제 글씨체를 보고 이제 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회자되고 있지만은 제 자신이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럽긴 하죠. 그러나 앞으로 나갈 방향은 역시 서예라 하더라도 한 특이 서체라든지 일정 서체에 국한하지 말고 네. 그것을 현대적인 시대적인 그런 미감을 같이 그것을 끌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다고 그러면은 서예도 현대 그 미술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회원들한테도 서체라고 한 특정하지 말고 자기가 취향에 맞는 또 다른 서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거화하는 그것이 작가의 개성이고 또 작가가 갈 길이 아니냐 또 남의 작가 다른 작가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자기 세계를 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 살아있는 예술가의 힘이고 그 사람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공학과 인문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각종 서체를 깊이 있게 또 넓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틀에 잡혀져 있다는 것이 좀 저한테는 성격이 안 맞아요. 네. 또는 성격이 뭘 조금 몇 번 한다든지 몇 년 하면 지루해가지고 저는 그쪽은 항상 또 탈출을 하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얘기가 또 다음에 어떻게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각종 아까도 말씀드린 각종 서체를 현대인, 현대 미술가들, 현대 예술가들이 봤을 때 예술의 장르는 사진도 포함되지만 16개인가 이렇게 분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세계로 가면 어떻겠는가? 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그냥 갈 뿐이죠. 평론가나 또는 그 주최 측에서 붙인 제 글씨를 보고 그 한껏 같이 놀고 한바탕 구판을 벌였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천 개의 글자, 그것이 천자문이라고 하면 이것을 자유자재로 말하자면 갖고 유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하늘 천자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보면 조금 과분하죠. 이제 여러 그 서예가들도 보고 또 지금 미술관을 찾고 있는 그 관람객들이 다른 서예가하고 좀 다르다. 또 다른 작품, 서예 작품하고는 또 다르다.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르겠지만은 제 글씨를 보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할까? 그건 제 향기라기보다는 보는 사람들의 그 보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가 제 작품을 갖고 어떤 향기가 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천자문이라고 하면 이제 한자다. 한자로 이루어졌죠. 그 양나라 때 종사가 그 250개 문장으로 해가지고 우주, 자연 또는 교육 또는 사회 또는 인문, 철학 또는 이런 그 예의, 도덕 이런 걸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문장을 250개로 해가지고 천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자는 우리 민족 네.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라 하지만 그 동이족이 바로 우리 배달 민족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만든 한글 글자 이게 동방문자라고 보는 건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자는 중국 한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자도 우리 글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재에 우리 지금 그 한글이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만든 그 이후에 우리 한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거기도 이제 밝혀졌지만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글자를 읽고 또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글을 더 만드는 것뿐이지. 별도로 한자는 우리 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 쪽에서도 한자 교육을 병행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어휘를 보더라도 한 7, 80%는 한자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글로만 표현할 때 표시,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해 드릴 수가 있겠고, 천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변변한 역사서라든지 또는 인문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나의 역사나 또는 철학책 또는 그런 우리가 배우는 역사서를 이렇게 배우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전부 다 이제 내팽개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큰 역사의 흐름 속을 본다고 그러면은 한글뿐만 아니고 한자로 된 그런 천자문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깊이도 그렇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깊이 있는 인문서를 교육시킬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글씨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문장 자체가 너무 많고 글자 수가 천자나 되는 작품을 한 작품으로 그거를 표현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서예가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천자문을 한 채만이라도 족족을 남기는 것이 그 어떤 서예가로서의 어떤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다. 제가 쓰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특히 글씨 안된 사람이 천자문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이 썼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제가 천자문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공부 삼아 10년간 공부 삼아 5채만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너무 거기 빠지고 너무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세월을 천자문에 매진하게 된 동기가 아니었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녹필 천자문은 2013년도 1월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인 작년에 제가 또 6월 6일 날 썼고, 그 다음에 오늘이 8월 6일이죠. 그래서 해마다 매년 한 번씩 천자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용체로 써보는 것이 큰또 공부가 되겠다. 그래서 첫 해는 초소의 비중을 둬가지고 썼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전서에 비중을 두어가지고 천자문을 썼어요. 그게 이제 농필 네, 천자문이고. 그 올해는 이제 올해는 바탕이 지금 되어서 제가 오늘 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서 예서 목간이라든지 또는 그 초소 이것을 아주 적당히 균등하게 배분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38지의 첫 해는 16장 썼지만은 작년에는 20장 썼어요. 그러니까 글씨 자형이 길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서의 비중을 뒀던 거고, 올해는 중간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38지 16장에 쓸 거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작업 즐겁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